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떡방입니다. 그래서 동네 떡집에서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한번 사와봤어요. 그럼 떡을 한번 먹어볼게요. 바람떡을 좋아하는데 이거 먼저 먹을 거예요. 바람떡 엄청 통통하죠? 맛있겠다. 팥 앙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었어요. 맛있다. 바람떡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서 담백한데요. 제가 옛날에 먹었던 바람떡은 너무 많이 달아서 첫 맛은 맛있었는데 많이 먹진 못했는데 여기 떡은 많이 안 달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짠! 감자떡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앙금이 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바람떡보다 감자떡이 더 달아요. 맛있어요. 이 안에 앙금만 먹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엔 추석 때 메인떡인 송판을 먹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 떡보다 이렇게 쑥떡을 좋아해서 쑥떡을 먹을 겁니다. 깨떡이에요. 이 집 송편은 맛없어요. 안에 깨도 너무 퍽퍽하고 수분감도 없고 떡도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씹는데 힘들었어요. 그거 아시죠? 송편 딱 물었을 때 설탕물 쭉 나와야 되는 거. 얘 하나도 안 나와요. 너무 설탕을 적게 넣으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 많이 넣어주세요. 이 시루떡은 가운데에 달달한 완두콩이 들어있는 시루떡이에요. 맛있겠죠? 그냥 시루떡보다? 먹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완두콩이 있으니까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여기 없는 부분보다. 절편도 명절 때 많이 먹는 떡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편은 좀 심심해요. 참기름 맛으로 먹는 거긴 한데 저는 막 콩고물 묻혀져 있고 안에 팥 들어가 있고 그런 단 떡을 좋아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준비했으니 먹어볼게요. 참기름 맛입니다. 색깔이 진해서 쑥향이 되게 많이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쑥향이 훨씬 많이 나면 그래도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이 절편은 자꾸 뭔가 찍어 먹고 싶은 맛이에요. 자,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오색 경단입니다. 맛있겠죠? 이건 계피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좋아하니까. 데우지 않았는데도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다. 찹쌀이 입안에서 막 엉겨 붙어가지고 부드러워갖고 거미줄 된 것 같아, 입안에서. 자, 그 다음엔 얘 이름은 카스테라 찹쌀떡이래요. 파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어.
녹차 앙금이에요. 제가 생각한 그 파다 앙금의 맛이 아니에요. 너무 신박한데 이거? 그리고 엄청 말랑말랑 몰랑몰랑 해가지고 맛있어요. 너무 부드럽고 맛도 다양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이게 무슨 맛이지? 산딸기? 산딸기 라즈베리 같은 향이 살짝 나요. 여기 떡집은 찹쌀떡 맛집입니다. 오늘은 여러 종류의 떡을 먹어봤는데요. 보통 추석 때는 송편이나 이런 절편 종류만 가끔씩 먹잖아요. 사실 요새는 떡집에서 떡을 워낙에 저렴하게 또 맛있게 다양하게 팔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종류별로 사셔가지고 추석을 지내는 것도 훨씬 가성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 팩에 3,000원이고 두 팩을 사면 5,000원에 주는 그런 떡집 많죠, 동네에. 그렇게 사시면 저렴하게 또 종류도 여러 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 맛도 볼 수 있고 식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들 추석 한가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